나는 너를 곡의 추임새 부분, 이제 나머지 부분들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5마디로 넘어왔고요. 역시 앞부분처럼 두 박과 반 박씩이요. 따, 안, 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3번 선의 레,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레에서 미까지를 따, 안, 그리고 이건 글리산도기 때문에 미는 퉁기지 않습니다. 따안 제 박자를 지키면서 레미 레미 치는 것처럼 따안. 그리고 이제 솔은 할당된 그 아래 칸의 2번 줄솔 레미 솔. 자, 마디 넘어갔습니다. 도가 1번이죠. 당연히 1번 줄에 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솔을 누를 때이두 줄을 같이 누르는 반발에 두줄 발에가 필요하죠. 이렇게 하나만 누르시는 게 아니고 같이. 그리고 이제 미를 떼면 되겠죠. 도솔 도레. 레를 누르면서 발에는 떼면 되겠죠. 그리고 미까지 바로 끌고 가야죠. 도솔 도레미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이제 박자가 8분음표 제 박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는 안 되죠. 딴딴 따딴이 아니고요. 딴딴 따따안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 자, 도는 새끼손가락이니까 당연히 2번 줄이겠죠. 그죠? 그러면 카프를 이제 E 플랫에 끼웠다면 바디를 넘어가게 되겠죠. 카프 끼우지 않았으면 뭐좀더 편하겠습니다만 어쨌건 이제 미레도 한칸 넘어간다고 크게 뭐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도, 레, 미. 그리고 이제 미끄러지죠. 뚱 이렇게. 자, 그러면 방금 이 부분을 끊김없이 한번 볼까요? 자, 이 각도에서 보면 도움이 되겠죠. 따, 안, 따, 디, 다, 따, 따, 안, 따, 디, 따, 딴. 발음을 하는 대로 볼까요? 다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그리고, 밤하늘에 찾아보는 별들의 사랑 이야기로 왔습니다. 자, 기가 31마디가 되겠죠. 자, 여기는 지금까지 했던 두박 반을 쉬고 좀 여유 있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빠릅니다. 한박 반만 쉬고요. 자, 미도솔. 미도솔이면 C 코드의 구성음이죠. 미도솔. 예, 미도솔만 하면 또좀 너무 싱겁기 때문에 이 모르덴트, 미파 제자리. 왜냐면 이 곡은 E마이너 코드로서 파는 무조건 반음 올라가니까 파를 제자리로 미파 미도솔. 그리고 이제 이 미까지 퉁기게 됩니다. 따란 딴딴딴이 되는 거예요. 꾸밈음이 없다면 그냥 하나 반 미도솔 미가 되는데 하나 반. 자, 이게 자 미를 퉁기자마자 때리고 당기고 이 부분에서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방현에서 바로 이 1플랫을 때리고 잡아당기는 거. 잡아당기는 거야 뭐 소리가 잘 납니다만. 때리는 것이 조금 소리의 결과물이 조금 빈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요. 네, 그죠? 거의 움직이지 말고 조금만 움직이는 괜찮아요. 약간만. 그러나 많이 해버리면 다시 또 돌아와야 되니까 그냥 손가락만 그러니까 까딱 해가지고 소리를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들려 그리고 그 다음 마디 볼까요? 32마디도 들려에서 이제 위쪽으로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한박 반만 쉬고 이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6도 구성음이죠. 미와 도는 미파솔라시도 해서 6도 간격.
음정을 가지고 있죠. 3번 줄이라고 거기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당연히 3번 손가 3번 줄에서 미를 찾아야 돼요. 그럼 9플랫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반달 모양이 있으니까요. 역시 미 플랫이나 레에서부터 퉁기자마자 땅으로 가겠죠. 미가 여기니까 온음이면 두 칸 더 내려가겠죠. 그리고 오자마자 바로 떼지 말고 미와 도가 같이 소리가 어울릴 수 있게 이게 아니고요. 떼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주임새 담당하시는 분은 하고 이렇게 이제 좀 비브라토로 흔들어 주는 게 멋있겠죠. 기타에서는 이 6도음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비브라토 효과도 좋고요. 자, 그냥 한번 가만히 있어 볼까요? 비브라토를 하면 예, 완전히 물결 치는 게 들리겠죠. 그래 줄 거야. 그대로 두 칸, 한 칸만 내려오면 33마디 줄 거야 B7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짱 역시 흔들고 있다가 짠 하면서 박자를 세면 되겠죠. 짠, 둘, 반, 당당당 하고 이제 주임새 들어갑니다. 하나, 둘, 반. 네, 이렇게 조금 극적인 효과가 나오죠. 당당, 땅, 따다다, 디다, 따디다, 디다, 뚱. 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미도에서 레샵과 시니까 그냥 똑같이 한 칸만 내려가면 나오거든요. 땅. 그리고 하나, 둘, 반. 그 다음에 4번 줄의 시예요. 4번 줄의 시는 그냥 할당된 칸에 4번 줄에 누르면 바로 시가 되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죠? 앞에 제가 좀 끌고 가라. 끌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역시 이 두 개를 떼면서 약간 한 칸이나 두 칸. 이런 구미음이 앞에 들어가면 좀 더 멋있지 않겠나 해서 반달 모양을 삽입을 했고요. 그래서 땅 그리고 이 레샵은 이거와 똑같아요. 그대로 좀 전에 눌렀던 그 자리 할당된 그대로 들어가면 딱 맞아요. 예,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할당 칸을 그대로 지키면 딱 들어맞게 되어 있어요. 1번이 파샵이고 4번은 1, 2, 3, 4 나왔죠. 라. 또 건너가서 1번의 시. 바로 옆에 도. 도 떼고 시. 이 라 그대로 또 사이에 있죠. 라. 솔 2번. 파샵에 1번. 그 다음에 마디 넘어가서 3번 줄에 3으로 누르면. 네. 그래서 1, 2, 3, 4라고 하는 손가락이 여기 7플랫 7, 8, 9, 10에서 전혀 옆으로 이동함이 없이 볼까요? 다 되었죠. 네, 그래서 언뜻 보면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찾아보면 아, 할만하죠. 세월이 흘러서 가면 자, 그 다음에 자, 이 37, 38마디는 제가 이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와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두었습니다. 반복이죠. 그리고 이제 41마디로 왔어요. 41마디로 오면 이제 색다른 주임새가 나가죠. 내 사랑 찾아오겠지에서 이제는 뭐 지금껏 까지의 주임새와 사뭇 다르죠. 왜냐? 심이 없어요. 두 박 반 혹은 한 박 반 쉬고 조금 이 여유가 있게 들어갔지만 여기는 바로 반박자만 쉬니까 으따라, 으따, 안따, 디야, 따따 바로 들어가야 돼요. 뭐 겁날 거 없습니다. 그죠? 4번 줄의 라를 찾겠습니다. 4번 줄의 라는 7플랫이 되겠죠? 라를 퉁기자마자 온음이니까 라시 해머리고 따안 그죠? 다시. 그 다음에 역시 전부 칸이 옆으로 빠져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건너가면, 그대로 4번 줄에서 3번 줄로 건너가서 1번, 또 3번 손가락으로 미. 그 다음에
풀림없으로 잡아당기면 미가 나오겠죠. 잡아당겨서, 그죠? 다시 또 누릅니다. 미. 그 다음에 그대로 또 2번 손가락이 줄 건너가면 그 칸 그대로 유지하셔. 솔. 참 쉽죠? 따, 안, 따, 디, 안, 따, 다 해볼까요? 앞에서. 따, 안, 따, 따, 안, 따, 다. 자, 그 다음 마디. 그 다음 마디. 노래 가사는 쭉 쉬고 있으니까 이제 주임새가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칸이 모자라서 위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역시 반박자만 쉬고, 딴, 따다. 자, 딴을 한번 볼까요? 3번 줄의 레. 3번 줄의 레는 여기거든요, 바로. 좀 전에 소를 맞췄고, 3번 줄의 레가 여기인데, 제가 끌었으면 좋겠다. 그냥 하면 편한데, 조금 끌죠? 그죠? 자, 그리고 끌면서 발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발해를 해야만 그 다음에 1번 줄에 시를 그대로 G 구성음을 칠 수가 있어요. 딴, 따다. 볼까요? 정면에서 보시면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2번 누르면 땅. 그럼 G 코드의 각식이래요. 그리고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시고요. 손을 약간만 틀어줍니다. 이렇게. 약간만 옆으로 틀어서 이 손가락이, 3번 손가락이 그 다음 도 반음인데 2번으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번으로 하게 되면 음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요. 단따다 그대로 두고요. 땅. 약간 이렇게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겨서 풀링 오프로서 이 시가 나오게.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아마 이 곡 전체에서 조금 부분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땅따다, 땅따다. 이 부분을 좀 천천히 정면에서 보시고요. 자, 볼까요? 틀면서. 되었죠? 그러면서 익숙해지면 스피드를 조금씩 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앞에부터 두 마디를 연결하는 연습하는 것이죠. 자, 발음을 해볼까요? 자, 반박자를 쉬고, 으따, 제가 쓰겠습니다. 으따, 안따, 따, 안따, 다, 으따, 안따, 다, 띠야, 따, 따. 그러면서 좀, 이제 입으로, 입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으따, 안따, 디야, 따다, 으딴, 디다, 디야, 따다. 으따, 다, 디야, 디다, 으딴, 디다, 디야, 다다. 이렇게 계속 입으로 해서 박자 감각을 몸에 좀 젖게 만드는 것이죠. 볼까요? 으, 다시, 으. 앞에 마디만 여러 번 해서 이제 익숙하게 알죠?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이제 연결해 보죠. 천천히. 다시. 여기서 저도 이제 비끗했죠. 반다다. 예. 그리고 모두 다 있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이제 남아있는 주임새가 몇 개 없습니다만 판서의 내용을 바꾸고요. 계속 다음 강의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